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우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러시아 쿠데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이 쿠데타 시도를 접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하면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는 차원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병력을 기지로 철수시키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이 반란군의 이동을 중단한 배경에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그너그룹의 안전을 보장받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을 경질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쿠데타 시도가 하루 만에 끝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이래 맞이한 최대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망명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실상 쿠데타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작극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나왔고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예 병력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하고 있다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2만 5천명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들을 활용해 자작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자작극을 하는데 각종 항공기들을 파괴시키고 멀쩡한 고속도로를 파괴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작극을 하는 데 있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가 상당히 손실되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권위의 손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별로 안 보입니다. 향간에는 뒤통수를 칠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이런 짓을 감행했다고 하는데 고작 그런 사람들 색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일부러 손상시킨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선에서 많은 병력들이 이탈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백단인 푸틴이 이런 것도 예상 못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리고진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남부 군간부 사령부를 장악하여 협상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게 목표였죠. 실제로 협상을 하여 소기의 목표도 달성을 하였고요. 다만 그 이유가 문제인데요. 2만 5천명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쇼이구 국방장관의 프리고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에는 푸틴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부 군간부 사령부를 장악한 후 쇼이구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자신은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는 것으로 협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바그너 그룹은 몰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프리고진이 설령 벨라루스로 망명을 간다고 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을 냅둘지도 미지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홍차 암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심하게 추락했고요. 곳곳에서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등을 돌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군을 싸우거나 아니면 계속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쿠데타의 영향은 꽤나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러시아 국민들도 이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식 들려오면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쿠데타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